폭염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식수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심각한 녹조에 노출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들의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직접 나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으로 뒤덮인 낙동강 일대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녹조는 더 심해져 가장 높은 단계인 조류 대발생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쓰는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들 걱정은 큽니다. 지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TF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물 산업협회와 물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맑은 물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건강인데, 지역 암발생률이 전국 1위인데다 타 지역에 비해 기대 수명이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을 우리가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의 과학적 근거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경남 지역 취수원 협조가 안 되는 만큼 물 공급이 절실한 김해, 양산, 창원 등 동부 경남과 함께 부산 경남 수자원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경남하고 부산이 같이 부경 수자원 공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서 투자를 같이 하는 거죠. 물산업 관련 기업을 지역에서 키워내는 것 또한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산업이라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산업을 누군가가 우리 뭐 신발 산업도 있고 해양 산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군가가 주축적인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협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고민하겠다는 것이 이번 TF 구성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또 경남 도민과 함께 설득하고 또 부산시가 또할수 없는 부분을 중앙정부에도 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맑은 물 TF는 조만간 전문가 용역 발주와 정부 대응 방침 등 구체적 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NN 유대림입니다.